Head is spinning, thinking about boy. I need that bad boy to do me right on a Friday. And I need that good one to wake me up on a Sunday. That one from work can come over on Monday night. I want them all.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성한 리뷰에서 음악 리뷰 겸 제가 엑소의 파워를 2배속으로 연주하는 걸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날씨도 뜨거운데 더 뜨겁게 2배속으로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지켜봐 주세요. 엑소 파워의 노래를 먼저 원곡으로 1배속으로 한번 해볼게요. 2배속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알았어, 해볼게요. 너무 빨라. 도전! 해볼게요. 아, 너무 빨라. 중요한 음들만 다 했어요. 모든 음을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원래 이런 노래가 아니에요. 엄청 느리게 느껴지죠? 원래 이런 노래를 이렇게 2배속으로 해봤습니다. 어쨌든 대충은 2배속 성공? 인정해줄 거예요 여러분. 인정 같아 이거? 인정. 엑소 파워 이번 곡은 제가 나온 날 앨범을 샀거든요. 이만한 브로마이드를 주더라고요. 일단 전체적인 앨범 노래 1번하고 11번 트랙이 되게 좋았고, 당연히 타이틀 파워도 되게 좋았거든요. 파워는 일단 쿵쿵쿵쿵 이런 제가 일단 리듬이 너무 신나가지고 중독성 있어요. 중독성 있고, 그리고 멤버들의 이제 무대도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다들 무슨 시술을 하셨나? 너무 잘생겨졌어. 지난번에 코코바보다는 코코바는 좀 이렇게 리듬이
으딴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빵빵빵빵 진짜 뭔가 힘있게 둥둥둥 하는 느낌이 진짜 힘이 느껴졌고 그 뮤비 같은 것도 봐도 진짜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뮤비 스타일이더라고요. 되게 만화 같기도 하면서 영화 같기도 하면서 좀 유치하기도 하는데 멋있어. 엑소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는데 코코박도 그렇고 몬스터도 그렇고 여태까지 엑소 노래들 많이 하면서 좀 뭔가 물 들어가듯이 엑소를 되게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특별히 파워 노래를 이제 리뷰도 하고 또 이렇게 두 배속도 도전해보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완곡을 연주해서 여러분 여기에 링크에 달아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또 바이올린 버전의 엑소 파워 노래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